지상장비 명품 4종 세트 완성. 링스를 이긴 레드백 효과. 세계 최고 K탄 약의 막강한 파워.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한민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5년간의 긴 도전 끝에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를 물리치고 선정되었습니다. 대단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레드백의 수주 성공은 단순한 장갑차 수주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방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시만 해도 폴란드 국내에서조차 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시아의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인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전에서도 성능은 우수하다는 노르웨이 평가단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결정으로 수주에 실패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노르웨이 내 반대론자들 사이에는 K2가 세계 최강 독일 전차에 비해 더 우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1-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성능이 입증된 강대국 제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성이 축적된 결과인데요. 여기에 비해 대한민국 K방산은 세계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검증이 안 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방산에 대한 기존 방산 강국들의 견제와 비방은 그대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는 지난번 폴란드 대규모 수주에 이은 이번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주로 기존 방산 업체의 주장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처음으로 물꼬를 튼 제품은 바로 K9인데요. 대한민국에 K9이 없었다면 오늘의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이처럼 도약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K9은 세계 탑클래스의 성능과 기동성에 가성비까지 갖춘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월드베스트 자주포입니다. 지금의 K2 수출과 천무다연장의 수출도 따지고 보면 K9이 보여준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레드백의 수출은 두 가지 관점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 강대국 독일과 1대1 매치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주 장갑차 사업은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이길 수 있겠는가, 독일 링스가 패배할 리가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막판 성능 테스트 평가에서 레드백이 더 좋았다는 현지 보도가 있을 때까지도 아무리 그래도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독일을 이길 리가 없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독일을 대한민국 레드백이 이긴 것입니다. 각국의 처음 반응은 의외다라는 반응과 함께 레드백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은 레드백은 독일 링스를 이긴 대한민국 장갑차라는 인식과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특정 장비가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레드백은 독일 링스를 이긴 장갑차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인 것이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장갑차였기에 더욱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가 독일 레오파드의 수주에는 졌지만 성능 평가는 더 우수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는 독일 레오파드를 성능에서 이긴 K2 전차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폴란드의 천대를 수출하는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에 링스를 이긴 장갑차 레드백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 대단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루마니아와 폴란드 장갑차 도입 사업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레드백이 현재 테스트 중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드디어 대한민국 지상 장비의 라인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 장비의 핵심은 공격 장비인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현대전의 포병화력 중추인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시스템 총 4종 세트입니다. 그런데 4종 세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상 전투력을 구축하려면 한 가지 장비만 갖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함께 공격하는 장갑차는 필수이고요. 이들을 지원하는 포병화력이 필요한데 40km 이내의 화력 지원에 효과적인 자주포와 원거리 전략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필수적인 화력 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다 갖춘다는 의미는 구매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기체계는 향후 유지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동종 또는 호환성 있는 체계이던지 도입처를 한 국가의 무기로 일원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지상장비 4종이
수출 전선의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차의 K2, 자주포의 K9 다연장 시스템에 첨무해 장갑차 레드백으로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네 가지 무기체계가 모두 세계 최고 1, 2등을 다투는 무기체계이며 조기 납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 끝판왕인 대단히 우수한 무기체계들입니다. 이렇게 핵심 지상장비 4종 세트 모두가 세계 최고 평가를 받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4종 세트가 모두 있으나 가격이 비싸고 독일은 다연장 로켓이 없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비싸고 부품 공급 등 유지 보수에 대한 평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모두 생산 설비가 많지 않아 납품 속도도 느립니다. 여기에 비해 대한민국은 국군의 대량 도입으로 인해 단가도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나니 안 팔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K방산을 몰라서 또는 신뢰성 입증이 안 돼서 못 산 것이지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상장비는 확실한 성능과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므로 세계 시장에서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무기 수출은 한 번이 어렵지 하나만 사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 종류의 무기체계가 신뢰를 얻으면 다른 무기체계 도입으로 이어지는 게 방산 수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장비 4종 풀세트를 갖춘 대한민국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그 명성을 이어갈 것이며 더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중요한 강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탄약입니다. 모든 무기체계는 반드시 어떤 종류든지 간에 반드시 탄약이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고마운 것인지 아니면 미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탄약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생산량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국가는 장비 도입 후 부품 등 유지 보수와 함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른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필요한 탄약과 부품 등을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K방산이야말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레드백의 호주 장갑차 사업 수준은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에 이은 지상장비 4종 세트를 구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며 여기에 세계 최대 생산량을 갖춘 K방산 탄약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는 확고한 입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희망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국가 간 안보를 담보로 하는 방산 협력을 통해 수많은 국가들과 연대가 강화될 것이며 방산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 장비와 탄약을 뿌려놓는 것이며 다람쥐가 겨울을 위해 도토리를 주변에 저장해 놓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